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 섬유판까지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삼산화 풍소도 만들었잖아요. 유리도 만들고. 네, 광학 장비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학 장비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장비를 미리 만들고요. 그래야 나중에 쓸때 편안하게 쓸수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빠른 걸로 될 거고요. 나오는 것은 3초기 때문에 느린 거 놔도 될것 같아요. 오, 금방 해요. 이거는 만들면 금방이니까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삼산화 풍소랑 유리 이겁니다. 이거 삼산화 풍소고요. 잠깐만, 잘못했다. 여기죠. 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끝. 방 해요. 됐습니다. 전기만 연결해주면 끝이고, 전기가 이제 많이 부족해졌어요. 전기가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이제 막 좀 이렇게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석탄을 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쯤에다가 전기 작업을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고요. 많이 쓰이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부족해요, 지금. 아, 더 만들어야 돼요. 오래 걸리니까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소형 부품을 좀 가져올게요. 소형 부품 하나 정도 가지고 오고, 구리 상태에서 오케이. 오케이,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막 만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시간을 좀 줄이고자 제가 만들어 놓는 거 빼고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오 오 여기다 전기 더 이쪽으로. 와, 딱 맞췄네. 용케 딱 맞춰버렸네요. 여기다가 그게 많이 필요해요, 진짜. 이거 여기서 해보니까 석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야 해서 이거를 이제 상자 보관을 하도록 할 거예요. 와서 큰 상자로 상자가 어딨죠? 오케이. 상자로 넣고요. 펴. 상자에서 보관을 하고 여기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전기 좀 옆에다가 연결하고. 됐죠? 하고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멜라민 수지가 필요하잖아요. 멜라민 수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다 만들어졌고. 다 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실험 장비, 광학 장비 다 있어요. 실험 장비가 어딨죠? 여기 있죠? 자, 실험 장비, 광학 장비, 고무 있고요. 소형 부품 있습니다. 없는 것은 회로 기판이죠. 지금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고, 이 회로 기판에서 콘덴서, 인덕터, 저항기, 진공관 다 만들었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열 경화성 합성수지가 필요한데, 섬유판까지 지금 다 제작이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멜라닌 수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닌 수지. 이거죠? 이 멜라민을, 멜라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시안산 암모니아. 시안산 암모니아는 요소만 있으면은 두개다 만드네요. 오케이. 요소는 여기도 요소가 필요하죠, 지금. 요소. 결론은 요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파워계. 파워계로 만드네요. 결론은 파워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파워계로 아우그 목장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5초당 8개. 5초당 8개가 나오고 필요한 것은 25초당 5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5번. 그쵸? 이게 5초니까 총 25초면은 5번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5, 8에 40. 40개가 나와요. 40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만들면은 8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8개. 8개면은 120, 120이면은 6개. 잠깐만. 야, 잘못 눌렀죠? 계산 다 하고 있었는데. 40. 바로 40. 그래요? 40. 40이면은 58에 48번. 120. 25초당 120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25초당 120이 나오면은 8, 26, 83, 24. 8, 3, 3번. 60. 120. 두개 놓을 수가 있어요. 두개 놓게 되면은 60씩 나오고, 아닌가? 에, 몰라요. 아, 이거 좀 이렇게 바로 여기서 암산 때리려니까 대갈통 터지겠네요. 어쨌든, 이제. 오. 결국은, 어쨌든, 어쨌든, 이걸 다시 잘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하나당, 파워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나당, 하나, 파워계 공장 하나 만들면은,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로 그냥 만들기 때문에, 파우계. 파우계. 야. 파우계. 파우계 농장이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아, 여기 있네요. 5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5개면은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남죠. 그리고 여기도 있긴 해요. 제가 초창기에 만들어 둔 거. 그거를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또 많이 필요하죠. 만들 때, 파워계 기지를 만들 때, 여기서 많이 써요. 이제, 2차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만들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5개 만들고요. 5개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용.
그냥 만들게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파우개,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펌프. 펌프가 정말 좋죠, 이거. 이거 필수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엄청 뒤지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빠른 거, 빠른 거 놓고요. 여기서 이제 파우개가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파우개 끝났고, 이 파우개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아우그 공장. 아우그 공장으로 아우그 공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우그 공장 요소.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되는데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초잖아요. 5초에 8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25초에 5개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5초니까요. 25초 될 동안 5번을 할수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은 5번을 혼자 사게 되면은 4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40개를 가지고 8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0개. 58에 40. 그렇죠? 이거 하나로 8개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전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됐죠? 됐습니다. 우선 전기 좀 연결 하고요. 연결 하고요. 전기가 부족해져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번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발전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들어가죠. 저막 들어가요. 오래 걸리죠. 쌓일 거예요. 상태에서 내보내기. 아, 맞다. 위로 올려야지. 올리고요. 때리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기 연결 안 된데만 찾으면 돼요. 됐죠? 여기도 이제 연결했습니다. 해서 요소까지 끝났고요. 아니 요소 맞죠? 멜라닌, 요소까지 끝났고요. 이제 분해 증류탑으로 암모니아랑 시안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8초당 20개. 지금 25초당 150기가 나와요. 25초당 150개. 25초당 150기가 나오니까 25초당 150개. 진짜. 잠시만요. 여기서도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도 지금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 수는 없네요. 멜라닌. 20. 1대1 비율이긴 하네요. 5초당. 10초당. 아니? 5초당.
30초. 5초? 1대1이죠? 20개, 10초, 5초, 10개. 그러니까 그쪽이랑 이쪽이랑 1대1이고 멜라닌도 20개, 10초죠? 5초죠? 4개 있어야 돼요. 이거 이 기계가 4개는 있어야. 아니네? 2개? 2개가 있어야 이거 하나가 커버가 돼요. 아, 잠깐만. 그쵸?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 진짜 대갈통 터지겠네. 30. 30? 8초. 120. 모르겠네요. 아, 대갈통 터지겠다. 그냥 할게요. 아, 이거 갑자기 암살하려니까 대충 터지겠네요. 어쨌든 분해 중류탑 몰라요. 자, 분해 중류탑 여기 있죠? 분해 중류탑, 분해 중류탑으로 나와서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많이 만들지도 못해요. 요소가 없어서 많이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4개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시안산 그렇죠? 요소로 놓으면은 여기서 나오고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낫겠네요. 됐습니다. 여기다도 그냥 얘기를 할까요? 어차피 연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20개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걸로. 그래서 다시 요소를 집어넣고 어딨죠? 자, 여기 놓고 하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끝났어요. 이것까지 끝났고 물, 시안산, 암모니아만 들어가면은 멜라닌이 나와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랑 미광은 없애버리고요. 그러면은 위로 와서 그것 좀 만들게요. 홍 와서 자 만들면 되겠죠? 넣고 했습니다. 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복잡하다. 이세 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상 원자로 어디 있죠? 첨단 기술 유동상 원자로. 야, 야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없니? 철판이 필요하네요. 유동상 원자로를 만들어 놓은 게 없나요? 유동상 원자로 만들어 놓은 거 없죠? 철판만 가져오면 돼요. 유동상 원자로 볼이 여기 있을 거예요. 볼 유동상 원자로 됐습니다. 금방 만들죠. 가자 다시. 아 진짜 힘들다.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 이거 참. 자 다시 유동 어딨죠? 자 유동상 원자로 이것도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멜라니. 어 여기도 들어가네. 여기서 어쨌든. 소모량이 커요, 그쵸? 또 써야 되는데, 소모량이 커서는 안 되거든요?
남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점점 쌓이죠? 더 많이 쌓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아, 제작 속도 차이가 있구나. 이게 제작 속도가 0.3이에요. 이게 1이고 거의 3배 차이에요. 3배 차이. 아하, 제작 속도 차이가 있었네요. 0.3이고 이거는 1이에요. 그러니까 제작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안 나요. 이게 딱 비율 맞네요. 어쨌든 물 들어가야 되고요. 복잡하죠. 아, 요소가 너무 쌓이는데 쌓이면 안 돼요. 아니 그쵸,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줄어드네. 안 그러면 더 만들어야 돼 이거. 전기가 부족해서. 어우, 안 돼요. 어쨌든. 아, 진짜 이거 네 개. 아, 이게 안될 텐데. 어쨌든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도 없네요. 자, 파이프가 없고요. 파이프 물을 공급해오고. 놓고 펌프 놓고요. 물 공급됐고요. 물 공급됐고요. 이제 암모니아랑 시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도 돼요. 이산화탄소 없애버리고요. 또 그걸 없애버려요. 그다음에 다음에 미광이 여기 있네요. 미광도 없애버리고요. 미광이 없어지든가? 안 없어지잖아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미광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 이거죠. 3개씩. 아, 진짜. 우선 2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여기까지. 여기서.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됐습니다. 와, 진짜, 와, 이거 뭐야. 여기서 이제 멜라닌을 뽑아야 되는데, 20개씩 나오죠. 20개씩 나오기 때문에 빠른 걸로 뽑고요. 아니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이걸 뽑아내고 이렇게 20개씩 전기 한번 해볼까요? 전기, 야,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나오고 미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멜라닌이 나오고 멜라닌 나와요.
그러면은 20개씩 1대1 비율이에요. 그냥 5초고 10초긴 한데 그냥 1대1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요소도 필요하고 멜라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소 여기 있죠? 요소도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 포르말데히드, 구리판, 메테인, 포름알데히드 50, 5초, 4초 50, 1대1이죠? 그 다음에 60, 60이 필요한데 30이면은 20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이 필요해요. 와, 이거 5배인데요? 5개 써야 돼요. 아니, 5개가 아니라 거의 20초고, 40초면은 시간 비율만 봐도 5초고, 거기에다가 60이니까 거의 10개당 하나인데? 10개당 하나인데요, 이거 참. 어쨌든 이거를 모아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아마 그렇게 빨리빨리 안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아마 부족해질 거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거 만들어야죠. 포름알데히름, 메테인. 20초, 10초. 이산화탄소 100. 이산화탄소 10초당 100. 이산화탄소 10초당 100. 이산화탄소 10초당 30. 10초당 30이 나와요. 그러면은 10초당 90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안 되죠? 10초당 100이 필요한데, 여기 10초당 30밖에 안 나오면은 100도 못 채우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문드롭 온실. 물만 있으면 돼요, 또 이것도 물만. 문드롭 온실. 제가 또 만들어 더 썼는데, 6개. 네, 그쵸? 오, 예쁘다. 예뻐요. 뭐가 이렇게 예뻐? 자, 아, 이미지가 외계 그런 것 같아요. 예뻐요. 렉생 걸리는 것 봐. 와, 아, 왜한 칸씩 띄워야 될것 같아요. 한 칸씩, 아, 두 칸씩 띄워야 되나? 물. 한 칸씩만 띄워도 되겠죠? 여기서, 물하고, 이쪽 물,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아, 이거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되겠네요. 복사하면 되니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됐죠? 나가 물펌프 하나 놓고요. 끝. 끝인데요. 굳이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한 칸씩 뛰면 되는구나, 그냥. 한 칸씩 뛰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필요해, 전기. 그리고, 자, 빨리 만들어. 예. 아, 이거 또 없네요. 쌓이죠? 쌓입니다, 역시.
자, 파이프 좀 가질러 가겠습니다. 역시나 그냥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지하 파이프는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서 가지러 가는 게 좋습니다. 와, 이거 뭐 했다고 30분이 났어요, 벌써. 진짜 멍 때리면서 시간 빨리 보내기에는 팩토리오가 최고인 것 같아요. 팩토리오가, 와, 진짜. 재밌어요. 격은 비싸지도 않은 게임인데, 여기서. 와, 이러니까 렉 생기지. 와, 렉 생기는 것 봐. 와, 야, 예쁘다. 뭔 외계, 진짜 외계. 이거 썸네일 찍어야 되겠어. 이거. 아, 예뻐요. 예뻐.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 놓고요. 이제 메테인 모으고요. 얼마 못 모아 이것도. 30씩 뽕 6개니까 180, 38. 이 상태에서 18. 보세요, 이거 얼마 못 만들어요. 진짜 이게 안타까운데. 여기서 보세요. 20초당 180을 모아요. 20초당 180. 그러면은 하나로 끝나잖아요. 이게 20초고 4초당 60을 쓰기 때문에 이 기계를 하나 놓으면 5번을 쓸수 있는데 300이 필요한 거죠. 여기다가 지금 고압로를 하나만 놔도 돼요. 아이, 어둡다. 아따, 어둡다. 죄송해요. 밝게 해놨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리를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굳이 너무 위에다 한것 같기도 해요. 굳이 위에다 할 필요가 없고, 여기다 했어도 돼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아, 구리를 끌고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밸브를 어차피 하나밖에 못 놓으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못 놔요. 고압로를 하나 놓고 어차피 하나밖에 못 놉니다. 이것도 제작 속도가 0.5, 제작 속도가 1. 그래봐야 두 배기 때문에 두개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봐야 두개 놓으면 끝. 이렇게. 두개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리. 구리가 5개씩 들어가는데 자, 끌고 와버릴까요? 이렇게 구리를 끌고 와도 되긴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지금 여기다가 여기 일로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쪽으로? 우리를 나중에 뭐딱그좀 예쁘게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 차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차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구리도 완성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드디어 완성.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멜라민 수지 남았네요. 멜라민 여기 있고요. 요소 여기 있고요. 그렇죠? 멜라민. 그래요. 4초. 이게 굳이 1대1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원자로. 유동성 원자로. 1대1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다음에 멜라민 수지. 됐죠? 들어가면 됐고요. 이두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따 진짜. 와 뭐냐 이거 진짜. 나가면 되고요. 아직도 할게 많아요. 정말 할게 많아요. 오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아 진짜 와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이거 진짜 이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서 멜라닌, 멜라민 수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전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전기 부분은요, 어차피 여기 복불이에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할 거기 때문에 보세요. 떨어지잖아요, 지금. 석탄가스랑. 떨어져요. 그러니까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할 거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거는 쉴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쉴 때, 쪽 부분에다가, 아니? 좀 비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좀 한산하잖아요. 여기 부위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부위에다가 어차피 쓸일 없으니까 여기다가 발전소를 하나, 전기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산을 가져와서. 오케이. 이러면 되고요. 여기 안 나오니? 아, 이거 안 해놨구나.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 나오죠? 나옵니다. 굿. 떨어질 거예요. 3.4. 3.4. 3.4. 아, 증가하나? 0.5. 제작속도 1. 제작속도가 1이고 0.5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3.5? 증가했네? 원래? 어쨌든, 들어간 속도가 느려서 그러네요. 들어간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그럼 이제 속도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멜라민 수지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남았죠? 섬유판. 섬유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다 만들고 확실하게 완성을 해놔야죠. 이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벨트. 아깝다.
벨트, 야, 가자. 은근히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무리가 없구나. 그래도 철도 좀 넣어놓고요. 부리도 제가 이거 좀 바꿀게요. 제가 그 보니까 다른 분, 그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지막쯤에 말씀드렸지만 시간 효율성, 효율성. 이게 지금 40초 걸리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은 3초, 3초, 6초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러니까 이거 부리가 지금 쌓이고 하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구리가 많이 쓰여요. 여기저기 보세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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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저쪽 구리 많이 쓰이니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거 멜라민 수지. 멜라민 수지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점프 될려나? 이렇게 했습니다. 멜라민 수지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다른 데서도 필요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여기다 갖고 와서 아래다.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하고요.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라인을 태워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라인을 안 태웠는데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태워야 할건 태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죠? 태우고 그 다음에 엔진 태우고요. 엔진도 나중에 쓰이긴 하잖아요. 자, 비켜. 이런 식으로 태워야 되고요. 지금 이거를 할건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맞춰야 되겠죠. 이거를 나중에 또안 쓰겠죠. 이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쓰죠? 아니, 이거는 이거, 야, 미치겠다, 이거. 이런 거는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세라믹도 쓸 때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만 쓰냐가 이건데 그냥 빼죠. 그냥 쭉 빼겠습니다. 그냥 쭉 빼고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됐죠? 여기서 이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이제 드디어 만들어야죠. 목재 가공장치 1, 2, 3. 3까지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나오는 게 10초당 5개, 여기서 필요한 게 5초당 2개. 구리판 진공 됐어요. 어차피 어쨌든 섬유판은 이렇게, 그다음에 됐죠? 어우, 됐습니다.
야, 진짜, 진짜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저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자동화를. 그래도 저는 자동화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들게요. 바로바로. 인쇄 배선. 인쇄 배선, 여기 있죠? 배선을. 이렇게. 여기, 야, 너좀 위로 올라가 봐. 이렇게. 네, 패선. 이게 지금 하나씩밖에 안 나오나요?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오메? 4초. 5초? 와, 어마어마하다. 둘, 셋. 아, 이거, 이게,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나오고, 여기서 하나씩만 필요하니까 우선은 됐네요. 어쨌든 됐어요. 어쨌든 이제 구리판이 또 필요하죠. 구리판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쪽으로 구리가 들어가면은, 끝. 이러니 구리를 빨리 해야죠, 진짜.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여기도 구리가 다섯 개씩. 아, 진짜 이거. 전기 보세요, 전기도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진공. 진공. 진공이 50. 공은 여기서. 됐습니다. 진공이 펌프가 있을까요? 제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압력 펌프. 여기 와서 오케이. 여기다가 인공 됐습니다. 오, 기계 멋있다. 야, 이거 진짜 기계 너무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회로 기판까지 끝났고요.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회로 기판까지는 끝났고요. 자, 여기서 이거죠. 이것까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칩 슈터. 아, 이게 필요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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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거 지금 이게 많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 3개? 3개만 있으면 돼요. 딥슈터 3개, 후형 부품. 후형 부품도 가져오고요. 이야,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자, 됐습니다. 후형 부품. 이야, 멋있다. 재료가 이게 많이 필요해요. 우와, 드디어, 드디어.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또 나중에 필요하냐가 그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냥 여기서 쭉쭉 여기서만 가져가면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인가요? 콘덴서, 콘덴서, 인덕터, 인덕터, 그다음에 저항기, 그다음에 진공관. 그쵸? 진공관. 이두 개씩 라인을 그냥 쭉 끌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긴 한데요. 그냥 필요 없어질 거라는 생각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와서요. 한줄 라인만 쭉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 라인에다가 갈 거고 아 여기가 조금 여기를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아 이렇게 오면은 오케이 주줄 라인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인쇄회로 기판이기 때문에 됐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드디어 회로 기판이다. 가자. 그리고 여기다가 주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으로 오고요. 한쪽은 앞쪽으로 놓으면은 이야 자동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동화. 완벽한 자동화. 뭐가 완벽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벽한 자동화 됐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와 나오는 것까지 볼까요? 나옵니다. 오케이. 자동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 차이뿐이지 뭐다? 자동화는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로 기판 끝났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실험 장비, 광학 장비, 회로 기판, 고무, 소형 부품까지 다 있습니다. 고무가 저 위에 있죠? 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면은 또왜 그러니? 티타늄판? 티타늄판 또? 아,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